아버지, 참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감히 그 높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온전한 물을 주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으로 피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생을 사랑하셔서 죄가 주시고 죄가 저희들의 영혼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합수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택한 남자들에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한 택해 주셔서 하나님, 온 땅에는 지금 캐롤을 의뢰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사도 모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한 해 주셨는데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녀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한 해를 주님과 더 가까운 주님과 함께 보내주는 보람된 하늘을 준비할 수 있는 제 대수로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게 너무나 소중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복음을 제대로 감수하지 못하고 소중하지 하게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게 복음을 주시고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직접 가르치셨으며 뿐만 아니라 하는 신앙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죽기까지 한 순교자를 내기까지 그 복음을 가져오셨다가 저희들에게 복음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땅에 가출한다 이 땅에 조금 모자란 분들 조금 부족한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걱정하고 애쓰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넘치는 것 조금 더 있는 것 잘한 것을 갖고 그걸 행복으로 행복의 기초로 삼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복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까지 해주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신앙이 살아나서 정말로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복음을 위로 인해서 감사하며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생활에서 주님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저희들 다 믿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 귀한 몸매교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저희들의 신앙 이곳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풍성함을 받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영혼들이 많은 우리 선대수 파생들이 주님의 귀한 정도로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 함께해 주셔서 귀한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아버지는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능력을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배 수준으로 모든 종들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